요즘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알아보자. 남자의 남자에 위한 남자를 위한 방송 낭만의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낭만의 대하여의 진행을 맡은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원래라면 지금 이 시간에 자잘한 잡담을 하면서 긴장도 풀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끌어모으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딱히 꺼낼만한 이야기가 없네요. 아, 할 이야기가 하나 있었네요. 다음 주인 22일부터 24일까지 학생의 선거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KDBS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지,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등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에 있을 정책토론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낭만을 찾아 떠나봅시다. 첫사랑 그 소녀는. 본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했어야 했네요. 퀴즈 답은 듣고 가셔야죠. 네, 지난 6화에서 오늘의 방송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남, 섬서, 운남, 사천이었는데요. 추가로 이 지역들에 있는 산들을 유심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중국 지도를 살펴보면 문제의 차례대로 하남의 숭산, 섬서의 화산, 운남의 점창산, 그리고 사천에는 청성산, 아미산이 있습니다. 이 산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로 도움이 될 만한 노래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少的寒冬，我绝不。
네, 성룡과 김희선 씨가 부른 Endless Love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것 같으니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단어들은 중국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명한 산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숭산, 화산, 점창산, 청성산, 아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소림사, 화산파, 점창파, 청성파, 아미파들이 있습니다. 네. 모두 무협지에서 나오는 무림 분파들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오늘의 낭만에 대하여가 알아볼 일곱 번째 낭만은 바로 무협입니다. 무협이란 문화 장르의 하나인 무협물을 줄여 부르는 말로 무술과 협의를 소재로 한 동양풍, 창작 장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무협 작가 중 한 명인 장재훈 작가는 무협을 무와 협에 관한 중국식 과장이라고 표현했죠. 무협이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무협이 숨어 있습니다. 장인들의 오랜 기간 쌓인 경력이나 경험, 혹은 어떤 방면에 대한 수련의 정도를 우리는 흔히 내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네, 하지만 이 내공이란 단어도 무협에서 왔습니다. 동양의 사상에서는 세상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모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공이라고 하는데요. 태극권처럼 이 기공을 몸 안에 쌓는 무술을 내가 기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줄여서 내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무협이라는 장르의 감성은 관련 작품들을 많이 경험해본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배경이 중국이다 보니 잘 모르는 풍습이나 지명은 물론 고사성어도 많이 나옵니다. 단어들이 모두 한자인 건 덤이고요. 그리고 무협만의 고유한 설정도 다른 장르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는 데다가 방대하고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거의 통곡의 벽 수준이죠. 그렇다면 남자들은 굳이 왜 어려운 무협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멋있기 때문이다. 무협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협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무협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전기문학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 진짜인지는 묻지 마시라! 라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힘은 다른 장르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인데 왜 무협은 다르게 보이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건 이야기가 발디디고 있는 세계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독자나 관객은 단순한 이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림이라는 독특한 세계 위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이야기를 원합니다. 송, 명, 청으로 이어지는 과거 중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있을 법한 허구를 드러내는 공간이 아닌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과장과 환상의 이야기. 거기에 빠져들면서 위안을 찾고 진실한 나를 마주하는 것이
무협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 발언. 그러면 그냥 동양풍 배경에 쌈박질하는 판타지면 다 무협 아님? 갈! 무협은 중원도 아니며 조식도 아니고 정파와 사파도 아니다. 무협이란 말 그대로 무와 협이다. 협이 없는 무는 단순한 폭력이며 무가 없는 협은 힘없는 외침일 뿐. 그 어느 곳에서도 무로 협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협이거늘 어찌 그런 사특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려 하는가? 어디에서든 무로 협을 행하면 무협이다. 앞에서도 말한 말이지만 이게 무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면서도 무협이 왜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무협인지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무협의 이미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작품을 들고 와서 야 그러면 이것도 무협이겠네 크크 라고 말하며 무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놀리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정말로 무가 있고 협이 있다면 모두 무협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서부극입니다. 아니, 카우보이랑 무협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부극의 명작,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의 줄거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악당들에게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은 주인공. 허술하고 유쾌해 보이지만 유일하게 주인공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스승. 타고난 혈기와 복수심 때문에 곤란하지만 혹독한 스승의 교육으로 최고의 무공을 익혀 고수로 성장한 주인공. 그러다 의협을 지키려다 사망한 스승과 역시 악당에 붙잡혀 수모를 겪는 주인공.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탈출하지만 스승의 시신을 보며 각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악당을 물리치며 통쾌한 복수를 해내는 것은 물론 자신의 연인을 되찾고 더없이 행복한 미소로 마무리 짓는 이야기까지. 정말 완벽한 무협 아닙니까? 사실 애초에 이 서부극이라는 장르의 기원이 일본의 참바라이고 그 참바라는 무협과 같은 뿌리를 가진 장르이니 그 특징이 자연스레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스타워즈, 기동무투전 G건담,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등등 장르와 상관없이 무력으로 자신의 의협을 쟁취해 나가는 내용이라면 모두 무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무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성을 나는 이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이 작품 바로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입니다. 무협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동양의 이미지와 귀엽고 동글동글한 동물로 표현된 등장인물들을 적절하게 잘 섞고 부담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협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협지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정말 잘 녹아들어 감탄하게 만듭니다. 쿵푸팬더를 보고 쉬고 나면 쿵푸 허슬이라는 영화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쿵푸와 무협에 대한 조성치의 재해석과 특유의 코미디가 시너지를 일으킨 수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정통 무협 영화입니다. 무협의 대부 김용 작가의 세계관을 약간이라도 안다면 많은 오마주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두 영화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무협에 대해 어느 정도 완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쿵푸팬더의 OST인 쿵푸 파이팅 들으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Everybody is kung fu fighting. Your mind becomes fast as lightning. Although the future is a little bit frightening, little bit frightening. Of the life that you're riding, life that you're riding.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a brilliant ball of clay. You could be a work of art if you just go all the way. Look out! Now what would it take to break? I believe that you can bend. Not only do you have to fight, but you have got to win. Cause everybody is kung fu fighting. Your mind becomes fast as lightning. Although the future is a little bit frightening, little bit frightening. The life that you're riding, life that you're riding. You are a natural. Why is it so hard to see?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갈 땐 가더라도 문제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네, 제가 다음 방송의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연달아 말할 겁니다. 그것이 사물일 수도, 인물일 수도, 명사일 수도,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것들이 한 가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주 주제를 추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제시어는 바로 병원, 학교, 군대, 놀이공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낭만에 대하여의 게시글이 올라갈 겁니다. 그 게시글에 있는 구글 설문지로 여러분이 예측한 주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근접하게 맞추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이번 학기 처음으로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낭만에 대하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김주성, 기술의 조문정이었습니다.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